궁금한 건 뭐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병호 선생님과 아, 네. 또 플레이어스 가이드를 아유, 재밌습니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이 뭐랄까 공장형 네. 콘텐츠 제작소. 평소에 이제 기아 타임즈 같은 경우도 이 병호 선생님과 이 궁합이 잘 맞는 악기들이 올라오면은 촬영이 빨리 끝나죠. 네. 네. 이 플레이어스 가이드는 그러니까 태어나서 혹시 이렇게 기타를 하루에 이렇게 많이 쳐보신 적 있으세요? 종류별로? 없죠. 그렇죠? 네. 오늘 기타함에서 벌써 6편을 촬영하고 올라오셨는데 또 12개를 찍고 그렇죠? 아, 여기서 이 편당 2대씩 또 연주를 해야 되니까 아마 종류별로 치신 날 중에는 가장 오늘 가장. 심지어 주제가 겹치는 것도 없어요? 예, 다 그러다 보니까 다 예, 기타를 진짜로 수십 대를 하루에 연주하는 근데 그 메이커가 다른 것도 다른 건데 네. 가격대가 진짜 그렇죠. 오늘 1,107만 9천 원서부터 시작해갖고 다양하게, 다양하게 네. 네, 또 다뤄 500, 400, 300, 네. 200, 100 뭐 이렇게 그래서 네. 이 매장 오셨다가 저를 보고 이펙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여쭤보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답은 아닙니다. 이러저러합니다. 제가 느끼는 건 이럽니다.라고 이렇게 보통은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약간 그 고객님들 중에서 네. 가끔 그러신 분이 계세요. 아 나는 소리라든지 뭐라든지 다 상관없고 김현 씨가 얘기한 거 좋다는 거 살 테니까 추천해달라. 이런 부담이 아 난감하죠. 네.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시냐고 여쭤봐도 없거든요. 제일 좋다고 네. 생각하는 거 무조건 네. 하나 가져와라. 네. 라는 분들이 계신데 이 악기는 네. 일종의 기호식품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악기를 잘 선택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이렇게 늦게까지 네. 플레이어스 가이드 촬영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네. 스콰이어 탄생 40주년을 맞이하여 제작된 리미티드 에디션 스트라토캐스터 모델은 전통적인 스트라토캐스터 사양에 연주자들이 만족할 만한 새로운 옵션과 디자인을 접목하였습니다. 어노다이즈드 금장 알루미늄 핏가드로 더욱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스콰이어 40주년 기념 스트라토캐스터 모델은 펄로이드 블록 인레이와 골드 하드웨어가 채용된 골드 에디션, 도트 인레이와 에이지드 크롬 하드웨어가 채용된 빈티지 에디션 두 종류로 출시되어 연주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스콰이어 40주년 기념 리미티드 에디션 스트라토캐스터를 한 자리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대고요. 이야 이거 네. 예쁘네요.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40주년 기념 모델 골드 에디션이고 이게 네. 빈티지 에디션인가요? 병호 선생님이 들고 있는 모델이 스콰이어 40주년 기념 모델 빈티지 에디션 여기 플레이트에 써있네요. 40주년 네. 애니버서리 이 스콰이어 40주년 모델에 대해서 이 뭐 사운드도 그렇고 뭐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이 공통적인 부분은 있어요. 디자인을 정말 잘 뽑았다. 진짜 예뻐. 네, 저희가 이제 은총 씨랑 이전 시간에 이 네. 제규어 모델 아, 네. 그 좋아요. 진짜 좋아요. 를 네. 비교를 해봤었고 오늘 병원 선생님과 스트라토캐스터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저희가 텔레캐스터까지도 비교를 해보는데 사운드도 사운드지만 일단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색깔 이거 진짜 이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 목, 막, 아우, 목. 맛있게 생겼죠? 네, 맛있게 생겼죠. 일단은 그러면 골드 에디션부터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 네, 가볼게요. 예스.
그렇습니다. 다음은 빈티지 에디션. 어허. 거기서부터 그냥 틀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사운드에 대해서 제가 옆에서 들은 바, 느낀 바를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친구가 예. 약간 좀 더 뭔가 이렇게 드라이한 예. 바싹 마른 듯한 예,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어요. 이 평소에 이 좀 추상적인 표현이긴 한데 예. 기타를 험버커 기타들 치면서 막 기름지다. 예, 맞아요. 그리고 뭐 약간 뭐 싱글형 기타들 치면서 바삭바삭하다. 네, 마른 듯하다. 네, 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무조건 기름지고 풍성한 사운드가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취향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대를 들으면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요 친구도 그렇고 이 팬더 특유의 그 사운드를 잘 연출하고 있지만 요 친구는 약간 좀 더 뭐랄까 약간 건조한 듯한 느낌. 그리고 예. 얘는 약간 촉촉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물기가 좀 있어요. 있는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두 대의 40주년 기념 스트라토캐스터 모델 연주를 해보셨는데 평원쌤 뭐 연주감이라든지 사운드에 대해서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우리가 스콰이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스콰이어를 제가 그래도 연습용으로 한두 개쯤 쳐봤는데 그 뭐랄까 진짜 좀 저렴하니까 네. 되게 쌌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좀 만듦새도 그렇고 그거보다 그 옛날 그 스콰이어보다는 지금이 100배쯤 좋아졌는데요. 그쵸. 예. 이제는 옛날에 스콰이어의 로즈우드 넥건 이거 메이플 넥이건 소리가 비슷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차이가 나잖아요. 그 로즈우드의 그 약간 쫀득쫀득한 맛도 딱 나오고요. 그쵸. 이거 메이플 넥의 파삭파삭한 쓰러지는 네. 네. 소리도 나고 그래서 일단 스콰이어가 비약적으로 품질이 좋아진 거 먼저 말씀드리고 네. 그 다음에는 저는 워낙 이 메이플 통넥을 좋아해요. 그래갖고 이 파삭 말른 소리가 난 더 파삭파삭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네.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즐길만하죠. 이 정도 파삭파삭하면 옛날 스콰이어는 기대를 못하는 사운드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많은 분들이 가장 요즘에 네. 이 스콰이어뿐만 아니라 뭐 깁슨, 팬더를 포함한 네. 모든 기타 브랜드들의 이 가장 이 뭐 불만이랄까 네. 가장 이제 이 연주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부담감은 가격 상승이 있어요. 그렇죠. 가격 상승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네. 존재합니다. 이제 환율도 올랐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목재 수급 자체가 이전처럼 원활하지가 않죠. 네,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부분으로 뭐 코로나도 있고 예. 뭐 러시아 전쟁도 있고 뭐 다양한 부분으로 인해서 악기가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 부분들이 보여요. 근데 그나마 그 중에서도 다행인 거는 뭐냐면 가격만 오르고 품질은 그대로라면 아, 그건 좀 그렇죠. 좀 거시기하죠. 그렇죠. 인정할 수가 없는데 네. 정말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스콰이어를 포함한 뭐 깁슨도 그렇고 팬더도 그렇고 품질을 유지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계속해서 네, 발전하고 있어요. 발전을 하고 사운드에 대한 이 개선을 그리고 편의성에 대한 개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완성도, 퀄리티, 네, 좀, 마감 디자인, 모든 부분에 뭐, 있어서 색깔 네. 뭐.
계속해서 이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그렇기 때문에 이 스콰이어 40주년 같은 모델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만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이 항상 이 스트라토캐스터 이런 빈티지 계열의 악기를 병원쌤이 연주를 해주시면 그 매력이 항상 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늘 멋있는 연주 들려주셨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텔레캐스터를 김텔레병호 선생님과 함께 저도 텔레캐스터, 40주년이죠 네, 텔레캐스터 모델을 비교를 해볼 텐데 오늘 만나본 이 스트라토캐스터의 매력과 또 다른 그렇죠. 멋진 디자인과 사운드를 들려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